그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담사적인 재능, 스킬이 더 중요하다 싶은 게 어떤 사람은 슬픔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더 슬픈 음악을 들어 눈물을 흘려야지 그렇죠. 극복한 사람이 있는가 네.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신나는 음악을 들어서 어떤 몸을 좀 움직여주고 그래서 네. 이제 카타르시스, 해소가 되는 사람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그 사람마다 특성을 찾기 그렇죠. 위해서는 예, 자기의 어떤 소통의 상담사적인, 방식이 고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자질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어요. 네. 자, 그럼 표현예술 상담사들이 주로 일하는 일터는 어디가 될까요? 지금 현재는 이제 병원, 학교, 복지관, 또 특별히 이제 경찰기관에 서울시에서는 많이 지금 보급이 되어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기업이나 단체에서도 이런 이제 심리치료를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이제 요새 현대인이면 누구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제 그런 스트레스 관리 차원과 또 이제 자살 사고, 우울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현대인들의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신 건강을 위한 예방 차원을 위한 목적으로도 많이 보급이 되고 있고요. 예. 네. 우리 윤 박사님은 어떤 계기로 이 분야에서 일하게 되셨습니까? 네, 제가 이제 유년 시절에 그 학생 그 시절에 이제 특별히 그 예술학교를 다니는 과정이 있어서 그때 이제 늘 쉽게 접하는 분야가 이제 이런 뭐 그림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특별히 저는 이제 그 어릴 때부터 이 무용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과정이 누구보다 제 자신에게 굉장히 치유적인 경험이었고 또 이제 한창 그 예민했던 그 학창 시절에 굉장히 이제 마음의 위안이라든가 격려가 되는 경험을 했었고요. 그 경험을 이제 저는 이것이 꼭 예술, 전문 예술가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궁금해 하면서 이것을 조금 더 보편적으로 예술이 갖고 있는 이런 치유적인 힘을 좀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예, 지금까지 이제 공부하게 돼서 예, 지금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려면, 일단 이제 네.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다 내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언어라는 게 이게 네. 참이 규정성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이 사람이 어떤 행복하지 않음, 그것이 내가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또 전이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정작 본인은 또 지치고 힘들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그렇죠. 분들을 뭐한 분만 만나면 내가 되고, 하루에 뭐또 10여 명 만나실 거 네, 아니에요? 그럼 맞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행복 네.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네. 아마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면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완벽한 인격체라서 어떠한 것들에서 모든 것들에서 이제 관조하는 자세로 예, 그런 이제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저도 이제 이런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하다 보면 때로는 이제 그런 부정적이거나 이제 그런 문제의 그 상황들을 자꾸 마주치게 되면 때로는 이제 제가 약해질 때거나 이제 체력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지쳐 있을 때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있는 건강한 부분을 바라보기가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담 일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슈퍼비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제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제 늘 성찰하고 몸과 마음을 이제 스스로 조화롭게 만드는데 끊임없이 이제 훈련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면이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나고 보면 아,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 제 자신에게도 훨씬 더 성장으로 이끄는데 많이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해서 힘들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한 과정이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상담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네. 이 표현예술 상담사 쪽으로도, 네. 전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네. 특별히 내가 예술 분야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수단에 네. 네. 그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면 되는 것 같고요. 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아, 나도 표현예술 상담사에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네. 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십니까? 우선적으로 본인이 행복하고 싶으신 분, 또이 세상에 이런 사랑이라는 이런 치유의 힘을 전하고 싶은 분들이나 아니면 타인의 삶을 좀더 행복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표현해준 상담사에 한번 도전하셔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행복의 전문가로서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인지 학생들이 어렸을 때 네. 악기를 다 하나씩 배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보통 이게 그 1인 1기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이들이 공부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네.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런 창조적인 과정 자체가 그 자체가 카타르시스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마치 이제 물이 흐르게 하듯이 감정을 부정적인 감정일지라도 그게 흘러가면 이 그래요. 맑아지는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이 갖고 있는 치유성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도 집에 들어갔는데 제 딸의 피아노를 막 쿡쿡쿡쿡 치면요 말을 안 걸어요. 네. 예, 몰입해서. 몰입해서 치면 제가 뭔가 지금 네. 스스로 불만이 얘기지만. 있구나. 네. 아, 근데 굉장히 건강한 것 같아요. 스스로를 또 뭔가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찾아간다는 건 굉장히 건강한 아, 상태거든요. 걔는 스스로 크지 않으면 네. 제가 힘들어요. 네. 오늘 말씀 잘 아,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네. 현장을 가다. 오늘은 피오니예술 상담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솜 여성가정문화예술협회 대표 윤혜선 박사와 함께했습니다.